안녕하세요. 슈팅스탁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단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코인 시장을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자, 간만 미국의 상무부가 올해 2분기 GDP 증가율이 0.6%로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분기 1.6% 후퇴에 이어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확정된 건데요. 자, 이런 악재 속에 대표 코인인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2,700에서 2,800만 원대에 머물면서 그나마 그래도 조금 선방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자산시장 자체에 어두운 먹구름이 낀 만큼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저희가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러한 시장에서 어떤 코인을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알짜 코인들을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할 1000%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코인들에 대한 공부, 정보 받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1000%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인 어드바이스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코인 시장에 대한 이슈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한 주 코인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1000% 전문가입니다. 사실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이제 뭐 이번 주 장세 이제 예측을 해드렸을 때 이제 단기 박스권에 이제 하락 채널의 위치가 돼 있기 때문에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했는데. 예, 정확하게 또 이제 박스권 흐름으로 좀 약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재미가 없는 그런 시장이 좀 연출이 되고 있어요. 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이제 뭐 중요한 지표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움직임이 많이 없었던 건 이제 사실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뭐 실업자 지표라든지 뭐 고용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잠시 후에 있을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 각국에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발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지금 현재 많이 사라져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변동성은 크게 보면은 없는데 이제 작은 파동 내에서 살펴봤을 때는 정말 뭐랄까요? 예, 좀 약간 정신병 걸릴 정도로 움직임이 좀 그 세세하게 크게 나오고 있거나 이제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코인 자체가 단계적인 이제 저점 뭐 당일에 이제 뭐 내가 공략을 했는데 저점 부근에서 이제 운 좋게 이제 잡았다. 그럼 이제 상승 모드가 좀 어느 정도 나오거나 이제 그래야 되는데 하루에 1%도 안 되는 파동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매매하기가 이제 어렵다라는 겁니다. 올라갈 줄 알았더니 오히려 가격 조정이 내가 매수했던 가격대까지 이제 훌쩍 이렇게 내려오고 하는 일이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매매하기가 굉장히 많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지난주였죠.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진행이 되고 나서 뭐 이제 달러 지수와 그다음에 이제 증시 대부분 다 이제 뭐 자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시가 좀 어느 정도 연동이 돼서 동조화가 되고 있죠. 이제 커플링 되면서 이제 움직임이 이제 나왔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가 좀 약간 심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디커플링 현상이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제만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지금 이제 달러 지수가 정말 뭐 고피 풀린 많이 마냥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크게 고점 갱신하면서 이제 많이 올라갔었는데 2일 전부터 이제 고점 부근에서 지금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조정을 주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제 환율적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안정이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됐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영국이 이제 독자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인플레를 해결을 하겠다 이런 노선을 타면서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대부분 다 이제 증시라든지 뭐 코인시장이라든지 하락세가 오히려 동시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반대급부로 어제 미국 증시 어떻게 됐습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하면서 대부분 다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이전에 코인 같은 경우에는 본장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선반영 돼가지고 가격적인 부분들이 하락이 나왔죠. 그런데 오히려 본장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개파락 시작을 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상승으로 지금 현재 간신히 버틴 다음에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 매매하기가 굉장히 껄끄럽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채권 가격이라든지 뭐 심리적인 부분들, 공포 지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도 체크를 좀 이제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도 이제 굉장히 어떤 흐름이 나올지 또 이제 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벽에 이제 뭐 푸틴 대통령이 또 연설도 이제 예정이 돼 있는 만큼 이게 변동성이 이제 심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척했다가 또 이제 내려가는 척했다가 페이크적인 장세가 이제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조심하시면서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말은 이제 좀 보수적으로 좀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은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뭐 오른다고 해서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시장이죠. 또 그러다가 바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일단 지금 시장의 분위기로 봐서는 조심스럽게 시장을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기억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이번 한 주간에 주목받았던 코인들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첫 번째 이슈됐던 코인, 어떤 코인이 있을까요? 사실 뭐 이슈됐던 코인들은 뭐 이제 우리가 알트코인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비트코인의 대장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뭐 대장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판도가 많이 바뀌는 거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대장 코인 한다. 이제 대장 종목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이제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체크를 하면서 이제 증시가 이제 뭐 하락이 멈췄다. 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 이걸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대장 코인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제 블랙록이죠. 대부분 다 이제 거의 1경 이상 이제 투자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블랙록사에서 이제 유럽에 ETF 상품이 좀 출시가 됐습니다. 출시가 되면서 아마 기관들 자금을 조금 그 유도를 하는 그런 상품이 이제 나왔다 보니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진 상태겠죠. 근데 이제 그 미국 이제 정부죠. SEC 그 상품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정식으로 승인받은 그 상품은 아니죠. 자체적으로 이제 만든 ETF 상품이기 때문에 블랙록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이제 기관들 자금 수요가 이제 들어올지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대부분 다 이제 이런 그 파생 상품 또 이제 지수 추종 상품 이런 상품들은 이제 기관들 대상으로 좀 이제 투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만든 상품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상품들은 대표적으로 좀 공통 사항이 있습니다. 매수를 하려고 이 상품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공매도를 치려고 상품을 투자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 자금이라든지 운영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명확히 나오게 되면 가격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잠깐 일시적으로 기대감 때문에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달 이제 여름이었습니다. 6월달 이제 뭐 증시라든지 모든 자산 시장들이 이제 그때 이제 폭락이 한번 나왔었죠. 물론 이제 뭐 비트코인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폭락이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9월 말일이에요. 네, 9월 말일인데 이제 근 3개월 동안 움직임이 많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단기적인 상승이 나온 흐름들도 이제 굉장히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힘을 받아서 오히려 급상승이 나온 게 아니라 급락이 나와주면서 저점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제 횡보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차트 흐름을 한번 잠깐 보고 이야기해드리면 6월 달이었죠. 네, 6월 달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뭐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폭포수죠. 네, 폭포수 한번 쏟아지고 난 다음에 이 구간이 지금 현재 하락 채널을 깨는 움직임이었는데 여기에서 힘을 호재가 나와가지고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악재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뭐 증시로 따지고 보면은 뭐 금리 인상을 뭐 크게를 하겠다. 뭐 빅스텝이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거기다 이제 한 수 더 떠가지고 뭐 울트라 스텝이다. 또 이제 인터넷 용어로 치면은 뭐
이거 더 나아가서 뭐 안드로메다 이제 스텝도 나올 것이다. 이 정도면 거의 뭐 이제 지구멸망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정도로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아졌었는데 그만큼 올라갈 호재가 좀 약간 부족했었고 오히려 가격 저항을 계속 크게 이제 받았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하락나고 지금 계속해서 보면은 고점들이 지금 현재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고점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지만 지금 단기적인 바닥 부근을 체크를 해보면은요. 지금 현재 이 흐름에서는 지금 현재 지지 기반을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한번 단기적인 상승을 우리가 이제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무리 지표 발표가 있는 상태에서 안 좋게 나오더라도 안 좋게 나오면 가격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하락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특정 가격대만 가면은 오히려 반탄력이 생겨가지고 반등을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약간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달러 기준으로 치면은 이제 18,500불 뭐 이 정도 가격대가 지금 현재 형성이 돼 있죠. 이 가격대만 오면은 그냥 저점 매수 들어가서 반등 주는 거 우리가 스캐핑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뭐 수익으로 가져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가격이 깨지게 되면 그냥 뭐 한 17,000, 뭐 17,500 이 구간에서 이제 뭐 손절매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번 주가 좀 약간 고약했어요. 예, 저점 찍고 좀 약간 반등을 줬는데 지난 이제 며칠 전이었죠. 이제 그 수요일 정도에 이제 크게 이제 올라가는가 싶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렇게 또 가격적인 부분들이 이제 하락세가 많이 나와졌죠. 이 전날에 이제 크게 이제 상승이 나와졌는데 새벽에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좀 약간 급습을 했을 정도로 급습을 했을 정도로 하락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밑꼬리가 달리면서 물론 일봉사 캔들을 봤을 때 뭐 저 정도면은 뭐 버틸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움직임 자체가 정말 없습니다. 항상 저녁 시간대 이제 크게 이제 움직임이 나아졌었기 때문에 저점을 계속해서 이제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지금 현재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뭐 투심 자체도 이제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 구간에서 투심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격을 내리는 게 아니라 가격을 올려야 투심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장도 어떻게 보면은 해외 증시도 하락세가 이제 진정이 되고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약간 잘 이용하셔가지고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비트코인이 특정 가격대가 오면 또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 달러 기준으로는 18,500달러가 오면에도 반등력이 나타나고 손절가는 17,000달러 정도로 잡아보면서 스캐핑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렸으니까요. 비트코인의 흐름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또 두 번째로 이슈가 됐었던 코인을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코인을 살펴볼까요? 네, 제가 이제 방송을 해드리면서 이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적인 호재로 이제 크게 이제 급등세가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그렇죠. 꾸준히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뭐 사실 뭐 어떤 자산 상품이든지 간에 이제 정보력 싸움이죠. 근데 이제 우리 또 개인 투자분들이 이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거의 이제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가격적인 부분들이 급등이 나오든 급락이 나오든 간에 이제 내가 이제 알아챌 때는 뭐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하느냐, 급락을 하느냐 이럴 때는 대부분 다른 투자들도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료, 정보로서의 가치는 좀 약간 소멸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알아볼 코인은 이제 오브스라는 코인입니다. 이제 오브스라인 코인이 이제 어제도 급등해주고 이제 오늘도 이제 크게 급등했다가 이제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급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제 전체 글로벌 거래소죠. 후어비 거래소에서 이제 상장을 한다라는 소식에 이제 크게 이제 급등이 나와졌는데 요즘에는 이런 재료가 나오더라도 좀 약간 상승 지속성이 좀 많이 사라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 같으면은 뭐 이틀이고 3일이고 뭐 거의 일주일 가까이 계속해서 뭐 윗꼬리가 달린지언정 지속적인 상승세가 우리가 이제 한번 노려볼 수 있었는데 한 이틀까지가 좀 유효기간인 것 같아요. 이틀까지 올라갔다가 그냥
시세가 사라지는 이런 마법적인 움직임들이 좀 약간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급등했던 고인들은 사실 이제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짧게 내가 이제 손이 빠르다. 눈치 있게 뭐 그냥 한 1, 2% 이제 먹겠다라는 전략으로 가져가면 충분히 이제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이마저도 굉장히 이제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항상 사면은 왜 내가 산 가격 대비했을 때 가격이 눌리느냐. 이걸 못 참고 또 이제 뭐 정리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도 있는데 일단은 근본적인 것은 딱 하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 급등하면은 일단은 사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 시세가 죽을지 몰라요. 얘가 단순하게 10% 오르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요. 50% 올라가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급등하는 코인들은 항상 조심해라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겠고 그래도 옵스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상반기 대비했을 때 상반기에 이제 메인넷 출시 이제 기념이 이제 있었죠. 예. 대부분 다 이제 메인넷 출시하고 나서 이제 3년 전에 이제 행사를 했을 때 여기 있는 공개를 된 게 뭐냐면 대부분 코인들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뭐 유튜브 이런 데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아마 행사라든지 뭐 전략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성 좀 그 자료적인 부분들이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약간 내용을 숙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경향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코인들 각각 다 보면 물론 이제 악재는 사실 이 기업들에서 공개를 안 합니다. 뭐 무슨 기술적 결함이 있어서 이걸 뭐 고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코인을 보유로 하고 있는 홀더라고 하죠. 결국에는 뭐 손실 크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칭하는 말인데 이런 홀더들이 이제 이런 악재 부분들을 오히려 캐내가지고 정보를 이제 공유할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대부분 다 좋은 얘기만 합니다. 우린 뭐 코인은 어떻게 해서 뭐 대기업과 이제 파트너를 맺어가지고 전략적인 부분도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달라. 뭐 이런 거거든요. 사실 이제 별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코인 가격이 올라가느냐? 그럼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엔 대장코인 영향을 많이 받고 그냥 도미노스 이제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시세가 움직이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추가적인 상승도 이제 한번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시세적인 부분들이 딱 한번 나옵니다. 지금 윗꼬리 달고 음봉으로 지금 현재 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물론 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 더 밀릴 수도 있는데 거래량이 어제 대비했을 때 많이 안 나왔죠. 많이 안 나왔다라는 것은 나중에 미국자 본자 시작했을 때 가격이 최대한 누르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저점은 또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대장 흐름 보고 비트코인 다시 이제 뭐 조정 눌림이 나오다가 이제 급상승이 나와줬다 그러면 대부분 코인들도 이제 이런 흐름들을 따라가요. 왜냐 매수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대장 코인들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흐름을 체크를 하면서 매매하면 오히려 수익적인 부분들을 이제 챙겨 가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원칙적으로는 이 코인을 사실상 공략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해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어차피 안 올라간 코인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 올라간 코인들 공략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그거 크게 수익 가져가는 게 우선이지 이미 올랐던 것들은 이미 이제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소진이 됐어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굉장히 힘이 약하기 때문에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슈가 됐었던 코인으로는 오브스라는 코인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에는 이슈가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 종목을 신규로 공략하기에는 그다지 메리트가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00% 전문가와 이렇게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계신데요. 샵 3772번으로 1000%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더 많은 코인 에 대한 정보들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코인 어드바이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계시죠?
자, 지금부터는 별난 코인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난 코인 첫 번째로 또 살펴볼 코인 어떤 코인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살펴볼 코인은 이제 트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약간 그 가격대가 급등이 좀 약간 좋게 형성이 돼 있고 트론은 대표적으로 유명합니다. 저스틴 선. 소위 말하면 이제 뭐 아가 뭐 XS 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방송용은 아니니까 좀 약간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고 네. 이번에 이제 트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코인을 만들었을 때 선풍적으로 인기를 이제 끌었고 아마 이제 코인을 오래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ICO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돈방석이 이제 앉을 정도로 큰 이제 히트를 쳤는데 트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인을 매매를 할 때 뭐랄까 배신은 일단은 안 합니다. 예, 배신은 안 하고 오히려 좀 약간 트론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으면 이제 뭐 코인 에어드롭을 통해서도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쏠쏠한 그런 코인 중에 하나죠. 이번에 이제 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 3.0 이제 기반으로 대부분 다 이제 뭐 NFT 그다음에 이제 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인터넷 기반이겠죠. 대부분 다 이제 이 그 4차 산업 들어서면서 이제 웹 3.0 이제 기반으로 해 가지고 대부분 다 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트론도 이 웹 3.0 이제 기반으로 해 가지고 기술 개발 이번에 이제 그 이벤트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왔죠. 발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무궁무진하게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불과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왜 3.0 이제 이거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생소를 했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나오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코인들이 힘이 이제 많이 빠지고 있었는데 좋은 재료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걸 또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20년도 해가지고 엄청난 이제 급상승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별 지금 최근까지도 개별적인 호재로 이런 재료들로 인해가지고 인해서 이제 크게 이제 상승세가 이제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 상태죠. 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격이 있습니다. 이제 그 자회사격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토렌트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있는 토렌트는 인수를 했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 코인이 이제 그 트론으로 이제 그 사용이 되면서 또 한번 이제 인기 끌면서 그 당시에 엄청난 이제 급등세가 이제 좀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트론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코인계 키워드는 뭡니까? 주식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전부 다 이제 NFT예요. NFT라는 것은 뭐냐? 대부분 다 이제 상품들이 있는데 이 상품에 대한 이제 뭐 특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유출을 할 수 없죠. 그러면 이 NFT는 뭡니까? 결국에는 이제 한정판을 만들면서 이건 뭐 몇 번째, 이건 몇 번째, 첫 번째, 이건 뭐 특별하다 해가지고 이제 뭐 일종의 이제 특허 번호. 그 번호로 이제 부여를 하죠. 그러면서 오직 세상에 이 물건은 하나밖에 없다. 또는 뭐 전 세계 5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희소성을 좀 약간 강조를 하는 게 이제 NFT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래 트론이 이제 한국 이제 게임 기업입니다. 게임 기업들과 이제 파트너십 체결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소식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게임 NFT로 이제 첫 단추를 이제 꿰는 기업이 이제 위메이드입니다. 미래전설 해서 이제 게임을 하면 이제 뭐 코인을 보상을 받는데 이 코인을 다시 또 거래소 옮기면 이제 환전 현금으로 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안착이 됐죠. 대부분 이제 게임 회사들이 이제 이 부분이 아직 이제 뭐 시기를 조절을 하고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뭐 규제라든지 해가지고 안정화되고 통과가 된다면 바로 즉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대부분 다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트론이 이때다 하고 이제 틈새 시장으로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예를 들어서 뭐 트론이 뭐 NC소프트와 파트너 체결을 했다.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정말 뭐 뒤에 숫자 0이 하나 붙을 정도로 엄청난 이제 뭐 파워풀하게 퍼포먼스가 나아질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은데 다른 전 세계에 대비했을 때 게임사하고 다르게 이제 국내 게임사하고 이제 협업을 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진 게 뭐냐면 대부분 다 이제 국내 게임사들 통해서 인프라가 대부분 기술 개발인지 전부 다 이제 전 세계로 이제 뿌려져 있는 상황이죠. 대부분 다 이제 엠넷 우리가 이제 그 게임을 하면서 앱이라 그러죠. 이 앱넷 이제 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게 이제 한국이 먼저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분은 좀 약간 인프라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제 활용도가 이제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론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가격대가 또 매력적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세 나오고 나서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한번 이제 크게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와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안기적인 이제 박스권에 이제 수렴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해드렸죠. 무슨 얘기했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부분 코인들이 이제 영향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이제 상승세가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요.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하락 세기 패턴이 지금 현재 완성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은 뭐냐? 이제 수렴이 이제 끝으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우리가 이제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트론 같은 경우에는 저점 구간 이 85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이 85원을 만약 이탈하지 않는 선이라면은 충분히 공략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만간에 좋은 큰 무빙이 한번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코인은 이 트론이라는 코인이었는데요. 85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코인은 또 앞으로도 좀 더 시세를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트론의 흐름 체크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별난 코인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어떤 코인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번에 이제 알아볼 코인은 또 이제 국내 코인이죠. 이제 그 메타디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이제 워낙 거래소에 또 이제 뭐 상장이 돼 있으면서 이제 크게 또 매매를 하는 코인 중에 하나죠. 대부분 다 이제 원화 거래소에 있었던 이제 코인들은 이제 알트코인들이겠죠. 대부분 사토시 마켓에 있었던 코인들입니다. 사토시 마켓 코인에서 계속 좀 뭐 50% 100% 뭐 급등하는 것은 뭐 일도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이런 코인들이 이제 원화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국내 거래소 이제 그 기술이라든지 안정성 측면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원화 거래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타등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이제 재료가 이제 있었죠. 이제 동남아로 이제 뭐 진출을 합니다. 동남아로 진출을 하는데 뭐 앱 개발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뭐 스마트카겠죠. 네, 전기차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여기 이제 자동차 들어가는 이제 기술 플랫폼. 여기에도 이제 뭐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기업에서 이제 추진하기보다는 발빠르게 이제 이 그 동남아시아 쪽을 빠르게 이제 뭐 공략을 하겠다. 이걸로 이제 뭐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이 단어가 좀 약간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 그다음 업무 협약을 좀 했다. 이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해당 기업과 기술 뭐 계약을 맺었다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양방 이제 돈이 되는 또는 기술 개발을 하는 실질적으로 MOA죠. MOA 계약을 맺은 거 아니면 거의 그냥 단발성 이벤트 그냥 펌핑용 급등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일종의 서로 노하우를 공유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뭐 계약 체결을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차이점은 좀 약간 명확하게 이제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신원 인증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 투자분들 마찬가지겠지만 개인정보. 그렇죠. 이 개인정보가 또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면, 제 개인정보는 전 세계에 이미 다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게 좀 약간 이제 무색해질 정도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가지고, 개발 통해서 이제 정보 보호, 이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재료 자체, 개인 정보 자체로 이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아요. 호재가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메타디움도 그거에 따라서 기술적인 흐름이 이제 명확하게 나아졌죠.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물론 사실 이 구간이 좀 약간 의심이 들어요. 네,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이 구간이 의심이 드는 게 뭐냐면 최대 거래량 터졌죠. 그다음에 특별한 거래량 없이 지금 현재 가격적인 부분들이 그냥 많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비트코인이라든지 또는 이제 증시라든지 이런 가격 영향받아가지고 가격이 빠진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어제였죠. 어제 이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좀 약간 거래량이 이제 한번 나아졌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이제 재료가 이렇게 오픈이 되면 젓가락 깨려가는 이제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단순히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것은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 가격대가 지금 이제 하단선을 정확하게 이제 지지를 많이 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알트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은 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단선 이제 조건이 붙습니다. 이제 대장 코인이 좀 약간 올라줘야 이런 알트코인들도 힘을 받아서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뭐 50% 100%를 노리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냥 단기적으로 뭐 5% 정도 이제 수익을 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가지고 짧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공략하는 것보다는 오늘 밤에 지표 발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그 발표되고 흐름 체크하고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본 변환 코인은 메타디움이라는 코인을 확인을 하고 오셨습니다. 메타디움이 이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인 기업과 함께 손을 잡아서 동남아 모빌리티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더욱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자, 이 종목 추가 상승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긴 하지만 일단은 대장 코인, 뭐 비트코인 같은 가격들을 좀 올라줘야지만 또 뒤따라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디움까지 살펴보셨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살펴볼 별난 코인은 어떤 코인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제 리플 코인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도 한번 뭐 보기는 했는데 가격이 이제 또 깨졌다가 또 이제 그 어제 오늘 해가지고 또 상승세가 또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뭐 때문에 이제 올랐는지는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재판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제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 이걸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5년 전부터 싸우고 있습니다. 5년 전부터 싸우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2월 달에 최종 판결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리플사가 이길 가능성은 지금 현재 굉장히 낮은 상태죠. 결국에는 뭐 증권이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해외 거래소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원외 거래소지만 실제로 법정 화폐를 통해 가지고 거래가 되기 때문에 증권 당국의 이제 관리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리플사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여기 우리는 뭐 증권이 아니다. 뭐 그냥 일종의 뭐 토큰이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약간 이제 뭐 정부 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될지는 좀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이제 알겠지만 매년 있는 거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약간 승소하는 것보다는 좀 이제 폐소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음 달은 이제 11월 달입니다. 예, 11월 달에 이제 스웨덴 행사가 또 이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룰이에요. 예, 11월 달 행사가 있으면 대부분 다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이제 리플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이제 크게 이제 급등세가 이렇게 나와줬었는데 리플코인은 이렇게 조금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이제 알트코인들 이제 몇 개가 있죠. 뭐 리플코인, 뭐 이오스, 뭐 이더리움 클래식, 그다음 뭐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뭐 좀 약간 몇 개 더 있는데 대부분 이런 코인들이 이제 급상승이 나오게 되면 퀀텀도 이제 포함입니다. 이런 코인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면 항상 급락의 시그널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이런 코인들이 항상 이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도 이런 코인들이 이제 크게 이제 움직임이 나와줬을 때 오히려 대장 코인들이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방 뛰면은 뛰고 나서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세가 이제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통계가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좀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좀 약간 참고하셔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포트 구성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이 부분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이 이미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선반영 되면서 이제 회귀를 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최종 판결전까지 이미 이제 기대감이 먼저 이제 반영이 돼서 이제 크게 이제 상승이 나왔죠. 단기적으로 400원 부근에서 800원 부근까지 올랐기 때문에 10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00% 이상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려면 이거 재료 이상만큼의 또 호재 재료가 또 터져 나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재료가 만약에 이제 뭐였냐? 결국 리플이 이제 승소를 했다. 이러면은 뭐 고삐 풀렸죠. 예,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미 이제 주요 매물대 가격대가 뭐 800원, 1000원, 1400원 이런 계단식으로 지금 현재 위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매매를 하실 때 이 부분 가격대로 좀 약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고점을 찍고요. 조정 눌림목이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나와졌는데 다시 한번 또 이제 뭐 반등을 통해서 이제 상승이 나와졌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기술적 흐름을 봤을 때 단기간에 지금 현재 고점 부근은 이제 깨러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고점 부근에 이제 위치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 더블탑 구간이겠죠. 이제 싼 고점을 만들고 오히려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리플코인하고 같이 비교 대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급등이 나아졌어요. 그럼 리플코인도 같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올라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싼 것 좀 맞고 오히려 시세적인 부분들이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증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올라간 재료가 지금 현재 많이 전무한 상태예요. 재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적 반등 나오고 나서 시세가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약간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차피 올라가게 되면은요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2만 불 이상 넘어가냐 2만 1천 불 넘어가냐 2만 2천 불 넘어가냐 물론 2만 5천 불까지도 충분히 이제 열어놔야 됩니다. 근데 어디까지 이제 올라가고 시세가 이렇게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인 상승은 유효하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플코인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이제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코인을 사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가격대에 위치가 돼 있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가지고 나는 뭐 리플코인 없는데 한번 공략해봐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들어갔는데 언제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한 3년 뒤에나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갔던 이런 코인들은 항상 조심하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미 가격은 올라가더라도 거래량이 지금 현재 못 받쳐주고 있습니다. 못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시세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변환 코인의 리플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일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이 법적 공방이 좀 마무리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의 리플의 상승세가 연출이 됐었는데요. 단기 상승은 유효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들어가기에는 역시나 좀 위험도가 사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변환 코인을 만나보셨습니다. 샵 3772번으로 1000%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노란톡에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코인에 대한 정보들 또 소통 이어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변환 코인은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오시죠. 자 마지막으로 코인 고마스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의 상승세를 기원하면서 다음 주 코인 시장을 또 한번 전망을 해볼 텐데요. 늘 어려운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뭐 다음 주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다음 주는 좀 약간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항상 이제 다음 주 장세 예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네, 굉장히 어려운데 왜냐하면 당장 1분 뒤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맞아요. 네. 다음 주 상세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를 다 해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도 이제 뭐 지표 발표가 돼서 이제 움직임을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가격이 저점 구간이겠죠. 이제 저점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이야기해드린 이제 USD 기준으로 18,500불 정도 되겠죠. 이 가격대를 이제 밀고 내려가면 그때는 이제 신저가를 치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오히려 내려가는 척했다가 이때 이제 전부 다 이게 저도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봤는데.
현물거래소에서 물량을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가격대만 도달하게 되면 이 가격대에서 거의 다 이제 현물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 무슨 이제 뭐 지방령이 박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매수 프로그램 자체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이 가격은 절대적으로 깨지면 안 된다라는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출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뿐만이겠냐? 지금 이제 미국 증시도 이제 하락세가 이제 끝나고 나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지금 현재 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증시도 중요하면 월봉 마감 캔들이 마감되는 그런 날이죠. 물론 이제 주봉상 캔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이제 저점 종가 이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 장세에 또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이야기해드린 게 뭐냐. 물론 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려갈 때 내려가더라도 먼저 고점을 형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오히려 급락이 나왔다가 저점을 만들고 오히려 이제 튀어 올라올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대 계속해서 수렴이겠죠. 수렴 구간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요. 오히려 반등이 나와주면서 고점 먼저 만들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당장에 이제 뭐 다음 주는 아니더라도 오늘만 하더라도 좀 큰 수익을 좀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디 구간에서 이제 정확한 타점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저점 구간이 이제 18,500불이다라고 좀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게 안 내려오면 우리는 다음 타점을 좀 약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인 상승은 어디까지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물론 이제 뭐 인터넷 검색하면 뭐 전부 다 나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다,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맹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과연 해당 가격대를 올라갈 정도에 좀 약간 많이 터졌냐. 근데 쉽게 얘기하면 거래가 많이 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현물 거래량을 치면 비트코인이 뭐 분당 뭐 1,000개씩 거래가 됐다. 그러면 이 파동으로 치면은 뭐 한 500불 파동이다. 뭐 5,000개 거래됐다 그러면 뭐 한 1,000불 정도 이제 뭐 파동이다. 이런 가격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도 이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약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뭐 QR코드 찍거나 아니면 노란톡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거나 또는 이 방송 끝나고 온라인 방송이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요. 가격대만 알고 가세요. 예, 뭐 다른 거 다 배울 필요 없습니다. 가격대만 알고 가셔도 오히려 좀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좀 기회를 가져가시는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진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이어서 다음 주에 그렇다면 좀 유망할 코인으로는 어떤 코인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으신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어떤 코인 주목을 해볼까요? 사실 뭐 다음 주 코인 뭐 주목할 것은 좀 이제 몇 가지를 준비를 했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절대적으로 또 이렇게 하나씩 가져야 될 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제 뭐 일종의 이제 뭐 보험, 이거 그렇죠. 하나씩 또 들어가 있잖아요. 보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이렇게 좀 그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또 트루이스 가지고 왔는데 아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가져올 게 그것밖에 없냐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맹목적으로 치면 이 알트코인 전부 다 이제 원화거래소에서 상정돼 있는 코인들 전부 다 이렇게 가지고 오고 싶거든요. 아무데나 이제 해가지고 뭐 10만 원씩이라도 전부 다 투자하세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리겠죠. 이게 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투심 자체가 지금 현재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하면은요 이게 불시에 우리가 전환을 할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토시 마켓에서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 특히 각국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디지털 화폐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가격 저항 그다음에 가격적인 부분들이 친근하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변동폭이 이제 많이 없는 거죠.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을 눈여겨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달러와 정확하게 거래가 되고 페어링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은 항상 보유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차피 비트코인이 이제 매개체로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뭐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은요 바로 그냥 매도해가지고 그 비트코인 보유하면서 그 보유분 또 이렇게 수익 챙겨가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물량 모으는 것도 오히려 투자 전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코인은 별거 없습니다. 내가 얼마로 수익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내가 이 물량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수익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천차만별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환율도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물량 늘리기 굉장히 좋은 투자 매매 방법은 이런 요즘 같은 시장에 스테이블코인은 좀 보유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하나 정도는 포트에 넣어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트루 USD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코인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다음으로 유망하는 코인, 어떤 코인 지금 보고 있으신가요? 다음으로 유망하는 코인은 네. 이게 좀 성지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뭐 매매를 하고 이제 보유를 네. 하고 있는 코인인데 아마 이제 투자분들한테는 정말 악의 축이라고 이제 느낄 수 있는데 루나 클래식을 한번 눈여보도록 할 텐데 물론 이제 국내 원화 거래소에는 상장이 돼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해외 거래소 이제 상장이 돼 있는데 최근에 뭐 거의 뭐 대박 호재가 한번 터졌죠. 바이낸스 거래소. 제가 이 부분도 공지사항 한번 친 이제 체크를 하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크게 이제 급등이 하고 나서 이제 권동인 CEO 이제 테라폼 이제 CEO죠. 이제 그 적색 수배 나오면서 이제 그 악재가 나오면서 크게 이제 급락이 나와줬는데 루나 코인과 루나 클래식 또 다릅니다. 바이낸스 거슨 CEO가 이 코인을 좀 약간 보유를 하고 있고 좀 약간 밀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대분당 회계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이제 소각을 이제 시키는데 이 세금에서 1.2%를 소각 계좌로 이제 옮긴 다음에 이걸 이제 말 그대로 코인을 이제 없애는 거예요. 발행량이 이렇게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각 계좌로 뭐 1,000만 개 그다음 뭐 2,000만 개 옮겨와서 그걸 이제 없앤다라는 거거든요. 발행량은 있는데 유통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유통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시소주 가격적인 부분들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이제 급등이 나온다 이런 원리거든요. 루나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이제 좀 약간 좀 그 밀고 있는 그런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루나 클래식과 루나 코인 좀 약간 별개입니다. 예, 별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인들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있어요. 일단 자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코인이 상장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상태예요. 뭐 자본 잠식에 빠졌다. 그다음 뭐 기술 개발 안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물론 다른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루나 코인보다는 루나 클래식 코인을 좀 약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르락 내리는 거 내리락 하는 거에는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0.7원 정도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뭐 이 가격이 뭐 5원 간다. 뭐 10원까지 뭐 간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나 코인으로 그동안 고통받았던 거 절반 정도는 이미 입문만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루나 코인보다는 클래식 쪽으로 한번 잘 눈여겨 보시면서 크게 이제 뭐 대박은 아니어도 중박은 좀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루나보다는 루나 클래식 쪽으로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유망할 코인으로 트루 USDD와 루나 클래식 두 코인을 짚어주셨으니까요. 다음 주 흐름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 전에 샵 3772번으로 더 많은 코인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1000%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노라도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고요. 또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 만 가져다 대셔서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소통은 이 노란톡에서 더 많이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인 고마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오늘 방송이 끝나고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또 더 많은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이 또 이제 마지막 저희 방송이잖아요, 전문가님. 아, 그런가요? 네. 벌써 또 그렇게 됐습니다, 네. 시간이. 3개월이. 시간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이제 뭐 올 한 해도 이제 석 달밖에
안 남았죠. 맞죠? 그렇죠. 그렇죠. 예, 3개월 남았죠. 예, 오늘 지나가면. 리액션을 좀 빨리 해주세요. 네. 아닌 줄 알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더 많은 상세한 이야기들을 풀어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네, 사실 뭐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 이제는 제가 뭐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해드렸지만 지금 가격을 이렇게 그 리딩하고 있는 시장 자체는 파생상품 시장에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많이 수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식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증시 자금들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신용 잔고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죠. 이 뜻도 지금 현재 코인 시장에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하면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이제 현물 거래가 좀 어느 정도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고요. 아, 이제 뭐 불짝이다 생각하고 들어올 수 있겠고. 일단 급락을 한다 그러면 아, 이제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뭐 자금들이 또 이렇게 뭐 빠져나가고 좀 이렇게 이제 뭐 밀물과 썰물이 좀 약간 눈에 너무 이제 확연하게 이제 보이게끔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중심은 지금 거래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수술 무료 이벤트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대부분 자금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파생상품을 이용을 해가지고 개별적인 분들은 엄청나게 급등세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 투자자분들 제가 이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야기해 드린 게 뭐냐면 과거에는 뭐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코인 시장을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에서는요. 단기적으로 선물 가격 상승에 따른 단기적인 고점 부분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겠죠. 이 구간을 좀 약간 명확하게 어느 정도 가격 밴드를 알고 있다 그러면 현물 거래하는 데 있어서도 수익 챙겨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늦지 않게 들어오셔가지고 가격 밴드 확인만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더 많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대한 전략들을 공개해드린다고 하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1000%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입장하셔서 코인 이야기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슈팅스타 리턴즈 다음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저희 만나보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새 프로그램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